초대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이따가 게임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신나고 설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오랫동안 행사했는데 게임 행사로는 스테이씨 여러분들이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스테이씨 여러분들은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뒤에서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빠질 수 없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씨 멤버 중에 제가 알기로 게임 마니아가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배그에 푹 빠져 계신 한 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누구시죠? 네 저입니다. 배그는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접해봤는데 이게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처음 해보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네. 어디서 누가 날 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못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 하니까 치킨을 먹고 싶은 거예요. 자꾸 생각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주 치킨 마스터입니다. 야, 한번 치킨 먹으면 사실 그 맛을 잊지 못하죠. 그거에 푹 빠지셨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배그도 배그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11월 11일에 뉴 스테이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플레이 해보셨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세지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스케줄을 이동할 때나 저희가 샵에서 메이크업을 기다릴 때 저희 멤버들끼리 자주 하는 편입니다. 느낌은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고 저도 유닛처럼 치킨 맛을 보니까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일 눈으로 무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난히 한 명 공공지진 일으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우리 수민 씨가 이 게임 얘기를 하는데 공공지진 본인이 제일 조금 멤버들 중에서 약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초보의 입장에서 그래도 뉴 스테이트 해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아,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제작하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알고 나서 하니까 되게 중독성 있고 계속 있다가도 생각나서 한 번 더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뉴 스테이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도 정말 하기 쉽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민 씨도 머지않아 마스터가 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저희 어제 뉴베라이브 첫 번째 게스트는 우리 딘딘님이 함께 하셨었는데 딘딘님께서도 여기서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 음원 작업을 또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 소절도 불러주셨는데 스테이씨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로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 버전으로 스테이씨의 노래 한 소절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여러분 준비해오셨답니다! 네, 해볼게요. 일상 뉴 스테이트 하고 싶다면 나와 똑같아 지금 바로 땅 받아줘. 와, 지금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무슨 말 이제 들으셨죠? 지금 바로 나와요. 네, 와 지금 바로 나오는데 우리 아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주시니까 다운을 안 받을 수 없겠는데요. 이거 지금 다 다운로드 받아 계신 거죠? 뉴스테이크 다운로드 받아 계신 분. 와. 들고 싶은데 카메라 지금 쥐고 계셔가지고 손을 다 못 들고 계신데 이런 관심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살짝 우리 스테이씨와 즐겨보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소에 우리 스테이씨는 밸런스 게임 좀 즐기시나요? 저희 네.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재밌어요. 아, 좋아하는 편. 그럼 어떻게 성향이 조금 다들 같으세요? 아니면 많이 다른가요? 달라요. 아, 달라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드리고 A, B 두 가지를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멤버 전원이 동시에 지금 뒤에 있는 판넬 A 혹은 B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스테이씨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밸런스 게임 첫 번째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린데 배도 너무 고픈 상황이에요. 이 상황의 스테이시는 A. 밥은 포기 못하지. B. 일단 자고 보자. 하나, 둘, 셋. A. 지금 A가 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B입니다. 오. 자, 그러면 A를 선택한 우리 아이사 씨는 어째서? 약간 경험난데요. 스케줄 할 때 이른 새벽에 나갈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배가 고프면 또 못 참겠더라고요. 아, 그렇지. 일하는데 밥은 못 참지. 네. 자, 그러면 우리 제이씨는 왜 그걸 선택을 했는지. 아, 사실 B로 했었는데 A로 바꾸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배고파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었는데 네. 먹으면 괜찮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돌리셨군요. 어, 그러시면 안 돼요, 제이씨. 알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뉴스테이트 관련된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절시킨 적이 나를 영입하려고 한다면 A. 영입을 수락한다. B. 의리를 지키면 거절한다. 하나, 둘, 셋. B. 오. 오. 여기서 기습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치킨 맛에 중독된 우리 윤씨. 네. 만약에 상대방이 손일예미 상대방이 랭커 막 1이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랑 스쿼드를 하거나 파트너를 한다면 치킨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A로 갈 겁니까? B로 갈 겁니까? 아, 예,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않나요? 아, 그러면 이 게임을 포기하는 아니더라도 다시 하겠다. 네. 야, 우리 의리를 지킨 스테이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게임에서 의리가 어딨어. 1등이 중요한데 우리 스테이씨는 의리를 지키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밸런스 게임으로도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스테이씨 멤버들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공격형 게임 플레이가 좋다. A. 존버형 버티기 게임 플레이가 좋다. B. 하나, 둘, 셋. A. A. 오. 일단은 우리 제이씨 윤씨가 A고요. 공격형이고 나머지는 일단 수비 쪽입니다. 우리 수빈씨는 확실히 네. 초보여서 그런지 좀 버티는 게 좋은가요? 네, 겁이 많아서 일단 버티고 버티면 반만 간다고 하잖아요. 버티겠습니다. 네, 우리 세연씨는요? 저는 버티는 게임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버티는 게 훨씬 더 생존율에 도움이 되던가요? 네, 제가 공격을 잘 못해가지고 좀 숨어서 지내는 게 저에게 좀 유리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게임할 때 숨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정말 높은 확률로 세은씨일 가능성이 있다. 네, 아주 눈을 씻고 막 찾아다닐 것 같아요, 세은씨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 팀원들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캐릭터 의상을 고를 때 A. 실용성이 먼저나 B.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 하나, 둘, 셋. A. 지금 A가 네 분이시네요. A가 네 분이시고 스타일이 중요하다가 아이사스랑 수민씨 이렇게 두 분이신데 일단 우리 수현씨는 어째서 실용성을 먼저 생각을 하셨나요? 저요? 네. 네, 저는 앞에서도 제가 존버형이기도 했던 것처럼 네. 저는 공격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게임에 유리하게 네. 스타일보다는 실용성을 은폐은폐에 확실히 용이할 수 있도록 네. 컬러도 굉장히 좀 다운시키고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게임에서도 어떻게든 좀 튀어야 되겠습니까, 이사씨? 아, 이게 기선제압이 중요하잖아요. 네. 아, 패션으로 기선제압을 한다. 와. 네, 첫인상으로 이제 기선제압을 먼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패션으로 기선제압을 한다고 하고 본인이 지금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네. 기선제압 포즈를 하나 좀 보여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네. 기선제압 포즈를 잠깐 보여주신다, 우리 이사씨야. 하나, 둘, 셋.
와. 쏴버리겠다.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그 뚝배기 내려놓고 아이템 내려놓고 나를 잡아가 세우라고 해야 될 것 같은 호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테이씨와 함께 만나보았던 밸런스 게임까지 만나봤는데, 일단은 진짜 여섯 분 모두 다 예쁘고 귀엽고 한데 성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의리만큼은 지키는 굉장히 훈훈한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자, 이제